조선시대 왕 중 가장 장수했던 왕은 바로 영조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평균 수명이 43살인데 영조는 무려 83살까지 살았다고 하니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산 셈이죠. 그런데 영조는 왕실의 정치적 암투와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결과 온갖 지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장애가 심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조는 어떻게 오래 살았던 것일까요? 15명의 조선의 미식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 조선의 미식가들에서는 영조의 위장장애를 극복하게 해준 이것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75살의 영조가 말하길 송이, 생복, 아치, 고초장 이 네 가지 맛이 있으면 밥을 잘 먹으니 이로 써보면 입맛이 영구히 늙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고초장에 주목해봅시다. 짐작 가시나요? 고초장은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고추장을 말합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고추장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하면 영조 때에만 22건이 나옵니다. 영조는 조선왕 중에서 가장 고추장을 즐겨 먹는 왕이었던 거죠. 왜 영조는 고추장을 이토록 좋아했을까요? 44세 영조는 담음이 자주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 담음이란 몸안의 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일정 부위에 몰려서 생긴 병의 증상입니다. 이는 입이 싱거워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동반한다니 영조는 입맛을 잃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12년 후의 기록에서 홍밥을 먹을 때마다 구담지환의 증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천초가 들어간 음식과 고추장을 즐겨 먹는다. 내 식성이 이런데 갈수록 젊을 때와 달라지니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것인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장장애였던 영조는 입맛을 돋우는 고추장을 계속 찾았고 덕분에 잃었던 입맛도 되찾은 것이죠. 영조는 궁궐에서 담근 고추장보다 민간에서 담근 고추장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수라에 올라온 고추장 맛을 보면서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신하들은 그 출처를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당파의 이익을 위해 탄핵상소를 올려 탕평책을 추구했던 영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조종부 집안의 고추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추장의 출처가 드러났음에도 영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고추장이 꽤나 맛있었나 보죠? 영조 말고도 매운맛에 홀렸던 조선의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문장가 이옥입니다. 이옥은 고추장뿐만 아니라 겨자, 생강, 고추 등 매운맛이라면 가리지 않고 즐겼다고 합니다. 고추를 너무 좋아해 자신의 집마당에 고추를 심을 정도였으니까요. 고추는 16세기 말에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200여 년 가까이 흐른 18세기 중반에 와서야 즐겨먹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옥처럼 고추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많이 먹으면 풍이 들거나 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죠. 그러나 고추 중독이었던 이옥은 이에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매운맛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고추장과 겨자장이 듬뿍 든 상추쌈을 늘 즐겨 먹은 걸 보면 말이죠. 영조와 이옥도 빠져버렸던 한국의 매운맛에 우리는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